자신들이 가진 재능을 나누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경기도 양주시에 모였습니다. 보도에 정우선 기자입니다. 4세대 디지털 아트 분야 재능을 연마해온 양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이용인들이 이번엔 다른 이용인들에게 자신이 쌓은 재능을 나눕니다. 4차 산업시대 특화 프로그램으로 감동4U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감동4U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이용인분들이 이제 4차 산업에 대한 여가문화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었고요. 이제 모바일 미술에서는 이제 이용인분들이 동아리 활동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제 나눔 활동까지 진행하는 그런 획기적인 이제 홍보 효과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날의 재능 나눔은 3D 펜 아트와 모바일 미술입니다. 나눔을 하는 이용인들은 그동안 복지관에서 배우고 연습한 실력을 다른 이용인들에게 아는 만큼 전해주고 있습니다. 많이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나만의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혼자만 해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 동호회분들이 여러분이 계신데 그분들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열심히 그림을 이제 그려가고 전시회도 하고 이제 실력들을 쌓아 나가면 멋진 그 작가님들이 탄생할 것 같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걸 가르쳐 준다는 게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체험에 참여한 이용인들은 처음 접해보는 3D 펜 아트, 모바일 미술에 관심을 보이며 작품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까 만든 거 재밌었어요. 특히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모바일 미술은 동호회가 구성될 만큼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스크린 터치도 해보는 그림은 처음 해봤습니다. 살짝 떨리기도 했지만 잘 해냈습니다. 감동4U. 체험 이용인들과 재능 기부자들이 전하는 나눔의 기쁨 실천 현장에서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